이제 해병대에 들어가려면 이제 지원을 해서 또 체력 특정이 있고 그 다음에 면접이 있잖아요. 제가 면접 봤을 때는 4명에서 한 방에 들어갔는데 면접관이 그때 3명 있었어요. 거기서 이제 질문을 한 명씩 계속 막 하죠. 면접 시간은 길어요? 보통 그래도 4명한테 질문을 하니까 2, 30분은 걸렸던 것 같아요. 단골 질문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. 대부분 물어보는 게 왜 지원했냐,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제출했던 그런 게 있잖아요. 아 이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건 뭐냐,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 질문을 했다 해서 제 옆에 사람한테 그지 똑같은 질문을 하잖아요. 오히려 안 했던 질문을 하고 그런 게 많죠. 서류 같은데 그 레크레이션 자격증을 적어놨었는데 자격증 뭐가 있냐 해서 이건 뭐냐, 레크레이션 자격증이 또 어떤 거냐, 뭐 지금 시범을 보여줄 수 있냐,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. 갑자기 MT 같은 데 갔을 때 게임하는 그런 교관들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처럼 그 자리에서 시범 한번 보여줬었고, 완전 별 상관없는 건데도 물어볼 수도 있어요. 근데 혹시 면접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? 막 튀는 행동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. 막 해병대 바지에 해병대 머리하고 막 온 사람도 있었거든요. 그 사람들은 뭐 지금 3번 지원했다고. 진짜요? 그렇게 면접했을 때 들었는데 훈련소에서 뭐 마주치질 못해서 아마 또 떨어지지 않았나. 제가 해병대 지원하는 사람들 어떤 그 지역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, 뭐 포항 사람들이나 제주도, 경상도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한다고 그냥 들었거든요, 해병대에는. 이거는 인상에 좀 남아서 그렇지, 그러니까 자기 군생활 했을 때 그런 경상도 쪽이나 전라도 쪽 사람에 대한 인상이 남아서 그래서 그런 거지, 뭐 어느 한 지역이 지원을 많이 한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. 다 골고루 가 있거든요, 소대 자리 배치 받아보면. 경상도 쪽이 많다 이런 느낌 받은 사람들이면 자기가 경상도 쪽 사람들이랑 그게 많았었던 거죠. 근무 수거나 경험이나 이런 게.